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직 성탄절이에요. 네. 성탄절기가 지나고 내일 모레면 이제 송구 명신하는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우리 배제 아펜젤라 합창단을 초청해 주신 서부 성결교회 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제 아펜젤라 합창단은 배제 합당이 역사가 130년이 됐습니다. 근대 교육의 효시고 많은 애국자들과 독립운동가들 또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들을 키워낸 그런 배제 합당인데 130년을 지나오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신앙의 복음적인 그런 것이 희석될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지켜낼 건가 생각하다가 합창으로 모이자. 그래서 찬양도 하고 또 가곡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배제 올드 멤버들이 모여서 만든 합창단이 이 배제 아펜젤라 합창단입니다. 아펜젤라의 정신을 이 찬양을 통해서 잘 이어가는 이게 배제 아펜젤라 합창단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전통과 전승은 잊어먹지 말고 잘 지켜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과 합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배제 총동창회에서 정일기 삼국장을 비롯한 동문 임원들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십시오. 예, 박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배제하고 아주 절친한 라이벌이면서도 언제나 같이 가는 양정 신호회 김철정 회장님과 몇 분 동문들이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양정이었어요. 양정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그 외에 여러분들 많이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지휘자님의 이경희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그 가족들 오셔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마무리하는 때인데 그냥 찬양을 통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은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야 할 텐데 우리 배제 아펜젤라 합창단이 배제 아름답고 거룩한 전통을 지켜가게 하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믿음, 신앙, 복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남쪽이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북쪽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제 내내 주의 성령이 가득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비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경희 목사님 지휘자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